기도라, 이제, 기도는 신이 이제 초월적이고 존재와 소통의 목적으로 행하시는 종교 의뢰의 한 태도를 이제 말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구체적인 대상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체로서 기도는 행위자는 자불자이고 자유로운 이제 동기여서 비롯되지만은 보통 이제 절대자나 초월자나 자신에게 삶의 정황으로서 연유하는 것이 청원, 신뢰, 감동, 결단 등을 표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음성을 들이든 내가 육신으로서 뭐 천배를 하든 108배를 하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야. 에? 그리고 음성이라는 건 소리로서 부처님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간센보살 이 법당에 앉으면서 그저 처음에는 부처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진짜 눈물 콧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쎄요 그 간센보살 평일 때는 그냥 찾을 때는 아무치도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왠지 그렇게 아주 진짜 애절하게 부처님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시고 이게 법신, 의심하십니다. 근데 여기 진짜로 영험하고 계시는데도 그저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해서 그런가, 아무리 삶에 만족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포기하고 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보사님이 여기에 이제 기도를, 신중기도 드리는데 이 기도 드리는 목적을 몰라요. 그냥 나는 이게 기도를 오늘 입절에 했으니까 앞으로 1년간은 있죠. 아, 요번에 엽서를 보내고 보사님들이 전화가 왔어. 스님, 왜요? 난 100일 기도 붙였는데 뭐 또 기도 붙이라고 그러냐면서 아이고 막 화를 내고 그래. 그래서 아니 보사님 그거 신중 100일인데 내가 이제 이러니까 아 그 기도가 그 기도 아니냐 이게야. 아, 참나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10년, 20년 다녀도요, 이게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잘못 알면 이게 미신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절에는 간음기도 있고, 지장기도 있고, 미타기도 있고, 약사기도도 있고, 미륵기도도 있듯이, 이 기도의 형상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절에서는 살 초파일날, 뭐, 7월 백줄날, 뭐, 신중기도, 먼기도 이래가지고, 늘 이제 그 기도 입제를 들어갑니다. 심지어 서울 같은데 포기당에 가오시면은 보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왜?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참회 기도는 초하루 하니 뭐 보름날이야. 그러니까 참회 가면, 기도 가면 무조건 어느 신도도 간에 5만 원이라 5만 원을 내야 기도를 할 수 있어. 참회들. 또 그 다음에 100일 기도, 먼 기도 들어가면은 기도비는 받아. 근데 기도는 본인들이 해야 돼. 에? 그러니까 맨날 새벽에만 절로 쫓아가가지고 백일기도 붙였으니까 거 와서 자식 시험에 붙어라 뭐 붙어라 해서 한켜 놓고 뭐 펴 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행불교로서는 이만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한 달에 100일 기도를 붙여도 그래도 두세 번은 와서 그래도 부처님의 그래도 간절한 기원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스님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걸 안 해요. 무조건 안 되면은 스님 탓이고, 어? 이런 이제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참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것이 됐을 때가 제일 이제 그 이런데.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본래적부터 이제 종교가 경험한 자연스러운 표출이라는 사실 때문에 반드시 특정한 몸짓이나 발언의 수련 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비상적인 뿐만 아니라 비현적이기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는 기도나 불교나 선도 일을 잘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한 그 이 교회가 있어. 여기 이제 교회가 있어. 그러면 기도를 모여서 드리는 것은 어때요? 그 기도 선언이라고 따로 돼, 따로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선방인가 기도 이제처럼 산 속에 이제 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기독교 간에 이 기도 선언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때 교회 가면은. 근데 이와 같이 되는데 이걸 이제 카톨릭에서는 구도라고 그럽니다. 또 염도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런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를 임했을 때 보니까 보면은 왜 이거 잘 누구든지 뭐 막 기도라는 것을 어느 한 사람에 집중해서 만약에 들어가서 매달리고 울고 나면은 눈물이 나고 괜히 일어서 춤추고 난리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구의사 같은 데 그런 데가 많이 나잖아? 나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불, 명상, 또 우리가 또 참회. 그래서 절에 오면 다 참회를 해야 돼. 참회진을 온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는 것을 이것이 먼저 나에 대해서 참회라는 것을 해야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맨날 물질적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래서 저래서 아 부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보살들은 자꾸 피해가고 어? 나 같으면은 안 피해가요. 저희들은 제가 목이 좀 맛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뭐 이렇게 예배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가를 하지만은, 정말 이제 부처님은 언제 봐도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 봐도 웃음을 주시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중생이 참 나 스님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스님 이걸 보내서. 그러면 자신 없으면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자신이 이제 좀 생겨나면은, 아, 그래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카드만 달고, 카드만 이제 뭐 달아놔도 몇 번 안 읽으면 머리에 다 익혀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제 그 이전 어떻게 좀 그 집에 일이 원만하고, 또 시험이고 건강이고 다 원만할까. 근데 그걸 내가 부처님한테 전해드리면 부처님이 답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답을 안 줘요. 예? 그게 참 어떨 때는 참 답답해. 그래서 보살님들이 스님이 드린 만큼 기도는 본인들이 찾아가야 되지. 안 찾아간단 말이야. 왜 안 찾아가? 그래놓고 뭐 되냐 안 되냐 이러니까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이거 그리고 보살님들이 신중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전에는 잘 신중기들 하면 한 뭐 200명, 300명씩 모여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하여튼 어디 코로나 터지고부터는 이게 뭐, 어? 기도라는 자체가 많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아니라 저기 개태사인가? 어딘가 거기를 갔는데 법회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한 500명이 모여요. 예? 그런데 그날 가서 행사한다고 딱 있으니까 스님들 밖에 없어. 보살은 거의 뭐 한 100명. 예?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물어봤더니 그만큼 기도에는 태만해진 거예요. 뭐 까지 어떻게 되겠죠. 아, 그러는 분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를 한 것은 보살님들이 올해 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일을 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일어나는 일을 이제 그 초기에서부터 내일 12월까지 다시 한 10월 말까지요. 10월 이제 15일까지 인등을 키는 이유를 이제 보면은 인등은 항상 어둠으로서 밝혀주는 인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혜등불이라고도 하는데 그 등불을 키우니까 크게 의문을 못 느낀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사실 이쪽에 가늠등, 인등 하나 키려면 1년에 5만씩 줘야 돼. 근데 이 인등간에는 너무 부처님, 여기 이제 평상시 밖에나 부처님 없는 곳에서 만약에 이거 인등을 켰다면 그건 바로 인등불이 되겠지만 여기는 지혜등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항상 지혜를 줘서 그의 어둠을 밝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뒤를 밝히는 것보다 앞을 밝히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면 저런 절에 가더라 오래 가더라 인등은 꼭 키란 얘기야. 인등은 어디를 키든 동해 한번 키고 서해하면 키고 남방에 키고 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를 가능하면은 킬 수 있는 절이라면은 초를 키워야 그분이 법시인이 작용하고 은신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법당에 불을 안 꺼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불을 안 꺼치고 향을 늘 이제 공양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인등불 자체가 1년 켜놓는가 하고 안 켜놓는가 하고 보살님들 한번 그거 하면 경험을 해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행사 때 키는가 하고 행사 아니할 때 키는가 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인등불에 대해서 보살님들한테 잘 송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보살님들이 아서 키겠지라고 했는데 몰라서 못 키는 시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신중에 이제 하지만 신중이 어떻게 신중 기도만 올리겠어요? 신중 기도 올리는 거는 그 삼재하고 이제 과거 이제 지난 날 애군들을 마치 헌 옷을 입었다가 다시 빨아서 새 옷을 내주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삼재 뭐 또 뭐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것은 그래도 신중의 기도 입장이기 때문에 면회 간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의 흐름을 생기자면은 글쎄요. 어쨌든 흐름이 생겨서 큰 강을 만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하기만 답답하고 변하는 거 없다면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 모래가 있고 밥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인데 지금 내가 올해 이제 그 개면년의 해를 맞이해서 처음 정처부터 지금까지 여기 왔지만 어떤 것이 나아졌고 어떤 것이 또 안 좋았는지 또 나는 정말 이 개면년에 만큼 꿈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한번 보살님들이 한번 이게 착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자는 원을 세우세요. 원이라는 건 뭐요? 내가 한 가지라든지 두 가지라든지 많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뭐 꼭 이번에 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뭐 어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원을 세워야 이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 그 없이 어떤 분들은 부처님만 보면은 밖에서는 뭐 좀 해주고 뭐 좀 해주고 생각하다가 부처님만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원을 세워야 개혁이라는 게 이제 쓰는데 그래서 보살님들이 따님이나 아들이나 내가 가진 업을 위해서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빚을 갚게 해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부처님 원력이야. 예? 그게 업이라 그러는데 업을 어떻게 녹여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아 우리 아들 꼭 이번에 뭐 장가를 가고 좋은 인연 맺게 하고
이것이 한두 가지가 딱 되면요. 그 다음 가서 이제 열 달, 다음 이제 내년에 이제 갑진년의 해외를 딱 한 시 요 순간에서 딱 보면은 아, 내가 소원을 이뤘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루는 것은 어때요? 이루는 건 확실한데 내가 큰 거에 비유해서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원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의 마음은 그저 못 오죠. 그래서 자식에게는 진짜 끝도 한도 없이 죽어야 빚이 끝나거든요. 자식들에게는 정말 빚이 많아서 항상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큰 자식이 됐든 작은 자식이 됐든 자식 앞에서는 큰 소리 못 쳐요, 부모들이. 왜 그럴까? 네? 그래서 늘 그들도 잘 돼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보살님들한테도 부처고 또 부처님한테도 우리 보살님들도 부처지만은 기도자가 원을 세우지 않고 기도를 한다? 이거는 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딱 내가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라냐. 스님, 그래도 저는요, 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내가 두 가지의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아, 어제 이제 그 보살님처럼, 예? 그 보살님은 상에 가도 말단에서 그, 예, 뭐, 저 뭐라 한 번, 예, 교수죠. 그 이제 농수사람의 교수인데 생긴 교수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이제 기도를 좀 올려봐라. 그래서 기도 올리고 참 열심히 했어요, 본인도.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던데 어느 날 6월에 교수직을 얻었어요. 생각지 않고. 그래가지고, 안, 스님, 정말 내가 원을 세웠더니, 아유, 정말 안 되는 게 없더라. 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사람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 내가 어떤 것도 하나 이제 버리고 참회하면서 부처님한테 임하면은 부처님은 늘 그의 소원 성취를 들어줄 것이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왜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무엇이 저기 한가 이런 것은 따로따로 분별하세요. 부처님이 여기 계신 부처님이 허리가 아픈 사람을 눕혀놓고 허리에 뭐 침을 준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 병원에서 가야 되지. 고름이 살대야 되는 것은 우리 뭐 부처님 해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요것만 분리 잘하면은 아 기도 드리는 데는 무지무지하게 한다는 것이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얘기하지만은 요번에 신중기도는 그 정말 보살님들이 연금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한동안은 신중기도를 안 하고 간음제의 백일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혼남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나는 간음보살의 이제 백일기도 향을 좀 입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서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돼요. 그리고 5월달에는 보살님들이 악삼재고 풍삼재고 그런데 딱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아 이렇게 뭐 참 복삼재고 뭐 운세가 참 좋습니다 하면 뭐 괜찮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내 입에서 아이고 우리 악삼재인데 어쩌나 이럴 때는 빨리 신중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신중을 생각. 아 스님 저 신중기도 입재 드렸는데요. 이러면은 그 신중기도 입자에서 딱 짚어보면 면제가 될지 안 될지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다 들어놓고도 그런 나한테 도로 혼나요. 어? 왜 신중기도 입자 안 했어? 이러면 글쎄 그게 어떻게 됐네요. 이걸로 딱 끝나.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예, 구두는 예, 기도는 꾸준하게 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아프지 않아야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어쨌든 짐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합니다. 그래서 나 항상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본인 나도 진짜 살펴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보면은 모든 인연은 다 누구예요? 나랑 돼요.
우리의 보살님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은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너 때문에 이렇다. 너를 만나서 이렇다. 이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깨달고 보면 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너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어떤 사이가 돼도 너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생기고 연기부에 생기는 겁니다. 자, 날씨가 이제 무척 춥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좀 저기 하겠지만은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 예.